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5월 2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서 뭐 몇 개 찍어 먹고 왔는데요. 그리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좀 찍어 먹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적중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일경주, 부산 일경주 최저배당 2배 나왔었죠. 4번 서부특급에 7번 포인트레인 불안한 인기마다 완전히 꺾고 4번 9번 부산소리 13.2배 나왔습니다. 복승식 9.7배 첫 적중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부산 이경주에서도 6번 맨 오브 더 맨, 자, 요 놈을 대가리 놓고 또 한 번 점배당 과인기짜리 완전히 꺾고 갔죠. 1번 마 운주스타 한 두 배 남짓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요것도 김혜선이 거 불안한 인기마다 대길이 완전히 꺾어내고 9번 커먼 퍼스트였죠. 6번 9번 주력 한 방으로 완짱으로 갖다 찍어 먹었습니다. 5.9배짜리. 그 다음에 부산 4경주 승부처였죠. 4경주 승부처 7번 라이트 스토리 3번 오케이 썬더. 자, 오케이 썬더 놓고 한 방 찍어 먹자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이 많이 빠졌습니다. 5.8배 주력으로 한방 꽂혀야 되는데 받치기로 들어와가지고요. 쌍승식은 10.8배 삼복승식 8.5배까지 부산 첫번째 승부 4경주였고요. 그 다음에 제주 6경주에서 상한가 한방 때려줘줬죠. 1번마 더 빠르게를 대가리로 놓고 대가리 팔렸던 6번마 완벽시대가 아니고 1번마 더 빠르게다 쌍복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2번마 고공시대 조희원이 거 저희 막내딸 민서가 좋아하는 희원이 오랜만에 조철의 완짝 맞건 상한가 한 방을 꽂아줬습니다. 1번 2번 완짝 18.9배짜리 깔끔하게 한방 완짱으로 찍어 먹었고요. 마지막으로 제주 메인 승부 7경주였습니다. 이놈저놈 많이 팔렸죠. 이놈저놈 많이 팔렸는데 아마 5번 6번이 팔렸나요? 별빛 누리의 백호보배 조철의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자, 4번마 영상신호를 대가리로 놓고 5번 별빛누리 4번 5번 5번 4번 복승식 13.6배 쌍승식은 24.1배 삼복승이 16.3배 나왔죠. 5번 6번 대끼리 맞고를 완전히 빨갱이는 걷어내고 4번 영상신호를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가서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좀 하여튼 아쉬운 경주가 한 서너 개 또 있었는데 이건 뭐 1-3착 2-3착은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고 자, 아무튼 금요 경마 뭐 요 정도로 마쳤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5월 21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공개하겠습니다. 과천이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479 제주가 2경주 5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4경주 9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금요 경마 뭐 이래저래 몇 개 찍어 먹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팬 여러분들의 시원한데 긁어드리는 거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빨리 좀 만 명 올라가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그다음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을 해주시고,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일 아침에 바쁘게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몰리면 좀 복잡하니까 요거 방송 끝나고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입금자 성함 꼭 눌러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5월 21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천 이경주죠.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3세 이하 마필들 경주입니다. 첫 경주는 좀 무조건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 대가리도 좀 하나가 있고, 후차권에도 단통으로 때릴 마권이 하나가 보이기 때문에 단통으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고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두놈 땡땡 첫 승부처 단통 승부의 대가리는 6번 마 고저스 서브입니다. 고저스 서브 투 아너앤 서브 자만데요. 직전 경주에도 인기 1위 팔렸죠. 헤라블레이드한테 일격을 당했는데, 앞말이긴 합니다만은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힘도 있고 끈기도 있고 한 500km 가까이 나가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상대 약한 상대를 만났고, 뭐 연투가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52조 김동균 마방의 효자 마필인 6번 마 고저스 서브. 송재철 기수가 계속 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이상은 없이 대가리로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8마리 게임인데 이제 7마리 후착 싸움이죠. 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둘러봐도 단통밖에 안 보인다. 요거는 삼복삼쌍으로 그 마권을 좀 찢어 발기지 않고 깔끔하게 그냥 쌍복 단통으로 메이드 단통 돼 있기 때문에 괜히 삼복이나 삼쌍으로 김세지 않고 오리지널 단통으로 첫 경주 배당에 관계없이 몇 배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점배당 나오고 2.2배 나오고 뭐 이러는 거 아닌 그런 배당판 같은데요. 서너 마리가 왔다 갔다 팔리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꽤 짭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6번 마 고저서브를 빼고는 약한 상대들이기 때문에 한 방짜리, 단통짜리 한놈 골라놨습니다. 자,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으로 종칠 때까지 예측권 10장. 자,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과천 4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다.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도 좀 다운시키고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요 위에다가 레이스 포인트 9마리 단초란 출주인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드글드글하다. 빨갱이들 싹 꺾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일단 아홉 마리 출주인데 그 중에 두 마리는 또 제끼고 갑니다. 요 2번마 정상제트하고 9번마 인디어런스하고 이런 애들은 뭐 다 뛰었다고 보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이제 뭐 퇴역할 때만 남은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 이런 거 뭐 해당 마주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 있어도 제가 뭐 마주들 눈치까지 볼 건 없고요. 자, 2번마 정상제트, 9번마 인디어런스 요 두 마리를 꺾어내면은 7마리 남죠. 7마리 중에 달러박스 대가리인데 자, 메인 승부의 대가리. 자, 8번마 이 걸작우먼이 분명히 대가리 갈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 약간 늦발을 했음에도 여유롭게 취입으로 올라왔었는데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걸음걸이가 상당히 여유가 있었죠. 자, 하지만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쌌던 마필입니다. 경주거리 1300. 자, 이번 경주 선행은 뭐 안쪽에 1번마 불의 꽃이나 5번마 PNSI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 6번마 걸작우먼이 이번 경주 대비해서 뭔가 약간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은 뭐 요배통 치료한 병력이 있는데 자,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약간 조교 강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마 걸작우먼 이게 왕대가리가 갈 것 같은데 자 요번 경주에 딱 노리고 나온 놈 한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8번마 걸작우먼에 한방 때리겠지만 8번마 걸작우먼이 또 빠져주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이 되는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 중에 불안한 놈이 한 두 놈이 또 보입니다. 그 와중에. 그래서 꺾고 나면은 진짜 몇 놈이 안 남아요. 구멍추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자, 8번마 걸작우먼에다가 한 방을 때리고 나머지 빠지는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첫 번째 과천 메인승부 4경주 자 요거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갈 테니까요. 자 서울 4경주 첫 번째 메인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 7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 7경주 국산 3군 1400 레이팅 65점까지인데요. 이번 경주도 경주 포인트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3번마 장산 레이저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 갈 겁니다. 자 문세영이가 탔고 뭐 세영이하고 두 번 우승을 하고 유승환이가 2착하고 네, 직전 경주에 대끼리 팔리고 깨졌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나시는 경주죠. 우리 5월 1일 날 마지막 경주에 12번 5번 메인 승부 한 방이었습니다. 복승식만 32.1배 쌍승식은 한 40몇 배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조철 스타일 여러분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마무리를 했던 그런 하루입니다. 장산 레이저가 대길이지만 교령득수가 노림수 한 방이다. 12번, 5번 완짱으로 아주 거덜을 냈죠. 저쪽 놀이터가 아주
대작살이 나고 끝났던 그런 날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선행 가는 조건으로 3번마 장산 레이저가 대가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 만만치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 2번마 위즈 모멘트, 2번마 위즈 모멘트 얘도 좀 맘먹고 나오면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후미권에서 얼레벌레 좀 했던 그런 마필이고 편성도 좀 셌어요. 퀸스투어, 루비콘, 어디가나, 그린다르크, 루이사 전부 센 놈들이죠. 자, 3번마 장산 레이저 직전 경주도 우리 메인 승부 한방 교령득수 이 5번이 선행 지지고 나가니까 따라잡질 못했어요. 자, 선행 가는 놈들 2번마 위즈 모멘트가 있고 6번마 스카이망치도 순발력이 꽤 있는 마필이고요. 외곽에 8번마 원더풀 루비가 또 빠른 마필입니다. 원더풀 루비도 빠르고 자 이래저래 3번마 장산 레이저가 좀 머리가 아픈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또 한 마리 잘 잡아놨으니까요. 자 요것도 조철 레이더에 한방 걸린 것 같습니다. 뭐 장산 레이저 정도는 알로 보고 쌍승식 대가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세 번째 승부처 3번 장산 레이저가 부러져야 배당이 좀 더 나오겠죠.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 구라 갑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게 오늘 마지막 과천 9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 1등급에 1800 별정 B형 레이팅 140까지 자 이번 경주에도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이게 계산을 좀 잘해야죠. 여러분도 계산을 좀 잘해야 되는데 무슨 계산이냐 이게 레이팅에 따른 부담 중량이 상당히 1군에서는 복잡하죠. 예전에 샴로코 같은 마필이 총대를 좀 맸었고 부담 중량 60kg 자 요즘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행복왕자 문학치프 또 뭐 있나요? 아, 티즈플랜 뭐 이런 마필들이 여기 나오면 거의 60kg 단다고 봐야죠. 그럼 나머지 마필들이 쫙 뭐 52, 53으로 다 내려가죠. 그런데 요번에 그 마필들 1군 강자들이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부담 중량 올라간 애들이 7번 강토마가 58kg를 달고요. 11번 슈퍼삭스가 59kg를 달았어요. 강토마는 플러스 6kg. 슈퍼삭스는 플러스 7kg. 그죠? 요 정경주는 52 달았잖아요. 슈퍼삭스가. 자, 이런 게 이제 변수가 됩니다. 이런 게 변수가 되는데,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일단 대가리 3번마 흥행질주를 놓고 때린다 라고 예고를 드려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3번마 흥행질주는 쌍이든 복이든 한자리는 믿고 때릴 수 있는 대가리로 보인다 이 말이죠. 뭐 부담 중량도 56kg 적당하고요. 김용근이 때에 따라서 앞에도 가고 추입도 하고 전천우죠. 자 3번 흥행길주를 놓고 그래도 능력이 앞서 있는 7번 강토마
11번 슈퍼삭스. 자, 이 두 마리 중에 한 방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감량이점을 아는 어부지리가 하나 꽂힐 것이냐. 자, 요거 계산 잘해야죠. 네, 조철이 계산기 갖다 놓고 계산을 다 끝냈습니다. 아, 요거는 요놈 한 방이다 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 찍어먹기 한 방으로 예측권 20장 예고를 드리면서 3번마 흥행길주는 응댕이로 가든 궁댕이로 가든 대가리다. 3번마 흥행길주를 놓고 예측권 20장 완장으로 갖다 지지면서 9경주 마무리를 하고 1여경마 기분 좋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2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 2, 4, 7, 9 4개 승부처 했고요. 자, 제주경마 3개 승부처 2경주 5경주 6경주. 자, 먼저 첫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 자, 기분 좋은 마필이 한 놈 나옵니다. 한 3주 됐나요? 2주 됐나요? 조철의 수요 프레시라이브부터 강조를 드렸던 이 1번마 장전 물결, 우리 메인 한방이었죠 이거. 1번 2번 아 1번 6번 6번 1번 메인 승부로 완장으로 지졌습니다. 배당이 좀 떨어져서 복승식은 7.2배였는데 쌍승식은 18점 몇 배인가 뭐 한 20몇 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장전 물결이 이제 인기 1위 갑니다. 직전 경주에 좀 아리까리하게 팔렸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수요일날 요게 숨어있는 하나짜리다 말씀을 드리면서 갖다 꽂았어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잘 받고 꽂았는데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잡았습니다. 부담 중량이 좀 3.5kg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로 들어와 있는 이 장전 물결은 뭐 선행 가도 되고 얘는 선입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 장우성이 또 헛짓거리만 안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대가리 까고 올라갈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레이팅도 이제 23점까지 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가 있어요. 대가리 치고 승군을 해야죠. 그래서 1번마 장전 물결을 놓고 몇 구멍 되지도 않습니다. 직전에 이빠이 들이댔던 임재광이의 4번마 동백미인, 요거 동백미인은 예전에 6등급 있을 때 우리가 999 나올 때도 한번 때려 먹었던 마필이죠. 4번마 동백미인. 문성우 기수의 7번마 명성올레가 직전 경주에 다 왔다가 끝에 한 박자가 모자라가지고 4착으로 밀렸던 놈이죠. 8번마 대벼랑은 직전에 승부 의지가 별로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만큼만 탔어도 2착은 들이댔을 건데 정명일이가 승부 의지가 별로 없었던 마필이고요. 자, 요 10번마 자태, 얘가 땡큐인 마필이죠. 제가 직전 5월 6일 경주에 여러분들 이거 자태 생각나시죠? 우째 얘가 대가리가 팔리냐? 요것도 수요 라이브에서 제가 4번마 예스원을 정확하게 대가리로 놓고 달라박스 놓고 한번 들어가보자
조철의 딸라박스 역시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때. 아무튼 그때 꾸역꾸역 사척이라도 올라왔던 10번마 자태, 그 나머지 마필도 뭐 한두 마리가 있지만 입상권은 요 네 자리 안에서, 네 마리 안에서 끝난다. 네 마리 안에서. 자, 요 네 마리 중에 두 마리를 시원하게 꺾어내고, 때리고 바치기.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이면 정리가 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번마 장전 물결 놓고 직전에 후미에서 광팔들 한 놈 깔끔하게 한방 찍어 먹습니다. 때리고 바치기 뭐 딱 두 방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앵간하면 주력 한 방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릴 것 같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압축해서 한방 찍어 먹는 첫 번째 승부. 자, 제주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이 제주 5경주하고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하고 제주 6경주.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5경주. 제주마 3등급 1200 핸디캡이고요.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레이팅 80점까지. 자, 2번마 백전불태입니다. 2번마 백전불태. 대가리 한번 가보자 말이지. 네. 웅진왕후 두 번 만났었고요. 별빛누리 오늘 대가리 쳤죠, 얘. 네. 오늘도 대가리 쳤습니다. 달의 전사. 아무튼 이런 마필들을 만나면서 계속 2착 3착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드디어 찬스가 한번 왔어요. 최근 경주 편성에서 가장 해볼만한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2번마 백전불태, 2번마 백전불태.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 한방 들어갑니다. 특히 요번 경주에는 승군전을 맞는 인기 마필들이 많죠. 먼저 이 5번마 세옹지마가 있고요. 6번마 아라으뜸도 승군전 맞았고, 그죠? 7번마 한라왕제도 3착 승군이지만 승군전을 맞은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런 승군 마필들의 감량 이점과 기존 마필들의 지키기. 자, 과연 어떤 놈의 한 방이 붙을 거냐? 야, 2번마 백천불태는 동글뱅이를 쳐놓으시고, 직전 경주에 좀 경주 전개가 좀 꼬여가지고 아쉬움이 남았던 놈이 있는데, 요 놈이 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글쎄요 한 7배에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 7배 10배 그런 적정한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제주 5경주. 자, 2번마 백전불태를 놓고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상한가 한방 또 들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돈만 찾아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5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경주입니다. 제주마 1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115점까지. 자, 1.5군이죠. 1.5군 레이팅 115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직전 경주에
승군전이지만은 곧장 들이댔던 이번마 삼다황제죠. 이번마 삼다황제. 인기 6위가 팔렸습니다. 인기 6위. 그런데 기실 따지고 보면 약간의 주행 불량이 좀 있었어요. 계속 안쪽으로 너무 기대가지고 안덕수 기수가 이 삼다왕계 주둥이가 완전히 주로 외측 펜스로 돌아가면서까지도 뛰었는데 결국은 대가리로 여유있게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훈련시 모습에서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조교시 모습에는 그런 게 별로 느껴지질 않던데 아무튼 직전 경주 모습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뭐 지금 주행 불량이라고 돼 있는 게 그런 내용이죠. 말이 안으로 계속 기대니까 일로 바깥으로 빼느라고 옆에 어떤 말들이 있었으면 좀 주행이 곤란했을 텐데 널널하게 대가리 오든 중이래 갖고 그나마 아무튼 주행 불량길을 이번에 안덕수 기수가 좀 잘 잡고 나오길 바라고요. 자, 2번마 삼다 황제가 문제가 아니고 요것도 8마리 단출한 출주인데 2번 삼다 황제 빼면 7마리 남죠. 7마리가 아마 다 팔릴 겁니다. 안 팔리는 거 없어요. 뭐 3배, 4배, 5배, 7배, 8배, 10배 뭐 이 정도로 팔릴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요게 좀 배당이 짭짤할 것 같습니다. 한 놈. 다른 마필들보다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2번 삼다왕제를 놓고 안 팔리고 덜 팔리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런 거 마지막 판에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거죠.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측권 20장 1000만원 딱 찾아가실 준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2번마 삼다왕제 놓고 뭐 이거저거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요것도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최대 승부처로 요런 거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구멍 덜덜하게 안 하고 직전 경주에 좀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더리더리 팔리는데 능력상 한 방이다 이거. 배당도 짭짤하다. 자, 2번 삼다왕제 놓고 메인 승부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실전 배팅 예상방송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금요경마에서 뭐 상한가 한 방짜리도 있었고 완장 찍어먹기도 있었고 하지만 조금 뭔가 허했죠. 아직도 배가 고픈 거죠.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멋지게 또 한 방 때리고 올라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방송 끝나면 바로바로 입금해 주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가 너무 몰려갖고 한 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접수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더군다나 한 10시 정도 넘어서 들어오는
입금자 되시는 분들은 혹시나 1, 2경주를 못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접수가 이렇게 밀려가고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경마 승부처, 과천 2, 4, 7, 9, 제주 2, 5, 6, 그 중에 과천 메인이 4경주와 7경주, 제주 메인이 5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 21일 토요경마, 자,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아침에 씩씩한 모습으로 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